갑작스러운 가족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유가족들은 비통함 속에 오열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 장례식장이 부족해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갑작스런 비보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빈소는 차려졌지만 조화는커녕 영정사진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신원 확인을 마친 유가족들. 숨진 어머니는 오늘 병원에서 퇴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부족해 빈소를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이 대기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지금 장례식장은 어디가? 이렇게 방이 많은 데가 없어서 많으면 내일 군대에 세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환자를 둔 가족들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뒤늦은 병원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갔는지가 저희는 의문이고. 노인회관 어떻게 예. 그런데 왜 구급차에 바로 안 태우고 이제 그리 갔는 거에 대한 의문. 밀양시는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내일 아침 시내에 위치한 문화체육회관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